안녕하세요. 이웃집 논퍼렁입니다. 와, 저희 집 단모한 선인장 꽃이 꽃대를 6개나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단모한 선인장 꽃 폈다고 인사드린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단모한 선인장을 보면요,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한 6년, 7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는 꽃대를 올리기는 해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펴주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성장하면서 꽃대를 한꺼번에 올리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에는 5개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6개. 와, 한 1, 20년 키우면 아주 장관이겠는데요? 그 장관 볼 때까지 이 눈퍼렁이 유튜브 잘 하고 있을까요? 저는 건강만 허락한다면 네, 아마 오래오래 지금처럼 유튜브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 성님들도 무탈하셔서 이 눈퍼렁이랑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눈퍼렁이 우리 구독자 성님들 꽃 구경시켜 드리려고요. 이렇게 생긴 이 단모한 선인장은 워낙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꽃보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단모한 선인장은 밤에만 꽃을 핍니다.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은 사실 밤에 피고 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꽃 흔적만 보지 꽃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선인장 중에서 밤에 꽃을 피는 종들이 있어요. 밤에 꽃을 피는 이유는 그러니까 뜨거운 이제 사막에 낮보다는 좀 열기가 식은 밤에 곤충들을 불러들여서 수정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화를 밤에 피는 걸로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거야 선인장 맘이니까 정확한 걸 누가 알겠어요. 며느리도 모르지, 그쵸? 하지만 이 눈퍼렁은 알아요. 얘네들이 언제 꽃 필지는 그 정도는 제가 압니다. 지금 이 정도로 꽃대가 쑥 하고 올라온 걸 보면 오늘 밤에 얘네들이 꽃을 필 것 같아요. 제가 기다렸다가 밤에 나가서 뭐 어떻게 찍힐지는 모르겠으나 활짝 핀 단모한 선인장에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밤에 피는 장미가 그리 아름답다잖아요. 제가 오늘 아름다운 밤에 피는 단모한 선인장의 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실까요? 역시나 여섯 송이 모두 피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단모한 선인장 꽃을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다들 이렇게 검스름하게 어두컴컴하게 이런 사진이 위주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밤에 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하루에서 한 3일 정도도 피워주거든요. 만약에 조금 그 다음날이, 그러니까 꽃 피고 나서 그 다음날이 선선하다 그러면 그날 해서 그 밤까지 해서 한 3일 정도는 피워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꽃 핀 그 다음날이 엄청 뜨겁다 그러면 바로 아침에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꽃 보려고 저처럼 지키고 서 있는 사람 아니면은 진짜 사실상 단모한 꽃은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프레시라이트의 빛 때문인지 이 수술들이 이렇게 형광처럼 빛나는 게 와, 멋있네요. 꽃 지기 전에 좀 선명할 때 보여드리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지지 않고 다 피어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가시 도쳐가지고 1년을 뚱 하고 앉아 있어도 이렇게 한번 화사한 모습, 이 모습 보려고 1년을 내내 기다리는 것 같아요. 기다릴만 하죠? 너무 이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꽃 구경 잘 하셨습니까? 그럼 구독, 좋아요로 눈퍼렁 좀 팍팍 밀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빠이.